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와 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지 캐스터, 오늘 비 예보가 들어있네요. 네, 오늘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에 흐리고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에 최고 50mm, 남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엔 어제보다 5도 안팎 기온이 높겠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의 기온은 6.2도, 부산은 13.2도, 전주 9.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구 21도, 대전 경우는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짧아지겠고요.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오후부터 서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비가 그치고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겠고요. 주말에는 한층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예상되고요. 월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클릭이었습니다.